1번지 니트 맛집 플렉에서 준비한 저희 노필터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가 있다고. 더블유 컨셉 단도 20% 할인 들어가는데. 우와. 오늘 입어보신 옷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네? 화장품 10만원 또. 많이 많이 응모하셔가지고 이 혜택 놓치지 마세요. 나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춘천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로데오 거리라는 데를 와봤거든요. 이 안에서 제가 길을 잃었어요. 그랬던 그 소녀가 로데오 한복판에 이렇게 걸려있다. 나예요. 춘천 고소영. 오늘은 플렉 가을 겨울 이번만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이거 새로 나왔나 봐. 이거 너무 멋있다. 이런 옷들도 잘해. 이거 예쁘지 않아? 그 청바지는 사실 국내 탑 찍었잖아요. 데님 1번지가 플렉인 거 알죠? 어머, 이번에 색을 되게 잘 뽑으셨다. 핫핑크야. 그럼 어떻게 빨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첫 번째 룩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진짜 갑자기 춥더라고. 그래서 빨리 아우터 같은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패딩 되게 담백하지 않아? 약간 모닝번 같은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여기 이것도 있네. 밑에 조이는 거, 그쵸? 조이면 더 약간 짤뚱하게 연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너 다리 진짜 길어 보이게 할 수 있어. 가슴까지 할 수도 있어. 광택도 거의 없고 약간 바스락바스락하는 이런 소재예요. 아, 여기 약간 턱이 있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접었어. 그래가지고 약간 캐주얼하게, 이렇게. 얘는 블랙. 이 블랙도 광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되게 세련됐네요. 어때? 주머니도 이렇게. 주머니도 엄청 깊어. 그래서 손이 다 들어가. 아, 내 바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데님 같죠? 이거 코듀로이예요. 약간 이렇게 그 패턴 있는 데님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코듀로이여서 보온성이 좀 좋아요. 그리고 엄청 와이드핏이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흐르게 입으면 될 것 같아. 또 살짝 굽이는 이런 로퍼 같은 걸 신어서 약간 그냥 이렇게 접히게. 그리고 이거 봐. 하트. 내 마음이야. 이번 플렉에 약간 이런 하트 디테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플렉이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 아, 이런 이것도 있잖아. 하트 가방도 이렇게 있어. 이 집업 니트도 진짜 예쁘지 않아? 까끌까끌한 니트는 진짜 입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얘 엄청 보들보들해. 이렇게. 어때? 짠! 이 바지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부츠컷이어서 여기가 넓지 않은 부츠컷이어서 예쁜 것 같아. 여기가 넓으면은 막 너무 다니면서도 좀 거추장스럽고 그렇거든. 근데 이런 정도의 부츠컷이 딱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좀 날씬해 보이는? 그리고 컬러도 트렌디한 그레이 컬러? 아, 트렌디한 그레이 컬러래. 보통 그레이 아니에요. 트렌디한 그레이 컬러예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딱 들어갔네요. 다트를 줘서 약간 입체감 있게.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더 입체감 있게. 이 스티치도 화한색이어가지고 더 산뜻해 보이게. 여기에다가 이런 피부 같은 폴라티. 이 위에다가 이거 레이어드 이렇게 딱 했어요. 그리고 엄청 날씬해 보이지? 여기에 이제 아우터 입을게요. 나 아우터는 나 이제 양으로 변신해요. 짜잔! 세상 순한 양으로 변했지. 이렇게 하고 목장 같은 데 가면 나 진짜 너무 헷갈려요. 이거 되게 무거울 것 같은 느낌이잖아. 부피감이 있으니까. 근데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 같은 게 너무 편안해. 여기에 버튼도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약간 그거 같지 않아? 푸들 눈, 눈, 코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 점 찍어놓은 거 같은 거 그런 느낌이죠. 짜잔! 크하게 블랙으로다가 그렇게 좀 해봤어요.
이게 그냥 좀 기본이잖아 다. 근데 왜 괜찮죠? 얘도 코듀로이 바지예요. 벨로아 느낌의 코듀로이. 약간 이렇게 차르르르 흐르는 듯한 그 광택 있는 그 소재. 그래서 예쁜가 보다. 이 니트가 예쁘더라고요. 그 화이트가 적절하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치? 그 뒤쪽에 약간 트임 포인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네. 살짝 이렇게 트임이 있어. 이런 포인트가 있네. 여기에 패딩 베스트 입었는데 어때? 시크하죠? 그리고 또 너무 시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화이트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어. 마음 안 좋고 할 때 만지라고. 뭔지 알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짠! 요거는 이제 살짝 광택감이 있는 그런 패딩이다. 광택감이 있으니까 이 블랙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가벼워. 어머! 어, 예쁜데? 얼굴이 확 살지? 아! 어, 나 얼음공주야. 이 컬러가 예쁘네. 어때? 이건 것 같아. 이게 올 겨울 패딩 이걸로 정했어요. 반짝반짝한 느낌을 가져가면서 그러나 너무 튀지 않는.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짜잔! 되게 편안해 보이지? 그리고 되게 가을을 몰고 온 사람 같지 않아요? 아, 이 바지 고무줄 바지야. 너무 편안하다. 이런 고무줄 바지를 겨울에도 입고 싶지만 다 너무 얇아가지고. 근데 얘는 적절히 엄청 도톰한 그런 코듀로이인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스트라이프 니트. 벌키하게 이렇게 크게 입었어. 이거는 남성 버전이래. 플랙이 남자 옷도 되게 잘하는 거 알죠? 이게 여자 거, 남자 거. 짠! 우와! 이거 예쁜데? 얘는 중간에 이렇게 끈이 있어. 그래서 허리를 조일 수가 있는 거야. 어때요? 이거 예쁘죠? 네, 다 올려서 한번 입어볼까요? 어때요? 어, 이렇게 입어도 귀여워요? 어, 괜찮다. 또 이렇게 있어. 아, 이 모자들을 잘 하시네, 여기가.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강추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이건 뭐 문제 없지. 아무리 추워도. 나만 살아남을걸? 귀여움을 어필하고 싶을 때도. 어, 그럴 때. 얼굴 작아 보이고 싶을 때.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아이들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어, 너무 괜찮다, 이거. 짜잔! 저의 최애 바지 나왔어요. 이거 나 진짜 일주일에 3일 입어요. 이 바지 입으면 있잖아, 막 자신감이 생긴다? 다리 모양이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이 바지를 그렇게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길이감도 딱 좋고 여기 미디 길이도 딱 좋더라고요. 그냥 티셔츠 같은 거랑 딱 입으면은 룩이 완성이 돼. 이 니트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벌어진 듯한 이게 또 이렇게 디테일이 되는. 헉! 뭐야? 이거 핑크도 있어. 핑크 예쁜데? 어, 핑크 너무 사랑스럽다. 뭐가 더 예뻐요? 퍼스널 컬러 찾아줘요. 짜잔. 아, 패딩 입은 것 같지 않지 않아? 그냥 점퍼 입은 것 같잖아. 근데 이거 진짜 보온성이 좋다. 코듀로이로 열을 차단해주는 거야. 이거 진짜 따뜻하네. 이번엔 산뜻하게 스커트 이렇게 입었어.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20살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코듀로이 스커트야. 이렇게 코듀로이 미니 스커트 같은 거 겨울에 딱 입어주면은 확 어려지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런 부츠가 유행이니까 이런 부츠랑 같이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냥 니트만 입으면 추우니까 안에 하나 또 받쳐 입었어. 어, 셔링이 이렇게 살짝 있어요. 벌써 예뻐. 어떡해. 어머나. 네이비 아우터에 떡볶이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패딩인데 사랑스럽게. 작년에 완판됐었는데. 이거 완판됐었어요? 아, 완판됐어요. 아야님이 입으시고 네이비 컬러 완판돼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진짜요?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완판됐었대, 지수씨. 이거 좀 하나씩 다 사. 이건 또 패딩의 어떤 그런 따뜻함은 또 가지고 있지만 코트의 사랑스러움 이것도 같이 가져가는 거라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일거양득, 일타쌍피 그런 거라니까.
여기에 이제 또 모자 써서 약간 캐주얼하게 그렇게 연출을 했어. 플랙 모자야. 이게 네이비랑 버건디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 세련된 색 조합이죠? 이거 그냥 세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짜잔! 이번에 엄청 사랑사랑스럽죠? 온통 이 치마는 하트로 되어 있어. 주로 패딩 치마가 엄청 따뜻하잖아. 그리고 이 광택감도 이렇게 살짝 에나멜 같은 광택인데요? 그리고 같은 소재로 된 가방을 이렇게 들었어. 아, 이거 옛날에 되게 우리 많이 들었던 그런 가방 같은 느낌이 나네요. 나라야! 어, 맞아! 다 들고 다녔잖아, 모든 사람이. 몰라요? 어, 모르네! 너무 충격적이다, 그걸 모르다니. 그리고 가방 사이즈가 커서 너무 좋다. 어, 이것저것 다 넣어서 다닐 수 있잖아요. 얘는 사실 이 컬러도 있어. 핑크인데 그냥 좀 튀지 않는 그런 핑크야. 인디 핑크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하면 너무 진짜 사랑스럽겠다. 이거는 후드 니트야. 이런 니트 본 적 있어요? 니트를 굉장히 캐주얼하게 그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 니트 후드인데 이렇게 또 스트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더 캐주얼하게 그렇게 연출이 가능한 거야. 원래 데님 맛집이잖아, 플랙은. 근데 이제 데님 맛집은 이제 정상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트를 좀 노려보자. 니트 시장까지 내가 먹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니트 맛집으로 거듭나는 플랙을 응원합니다. 니트 맛집에서 뭐 준비해 주신 것도 있다고 하던데. 뭐요? 아, 프로모션. 아. 둘이 뭘 콤비예요? 데님 1번지 니트 맛집 플렉에서 준비한 저희 노필터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가 있다고. 더블 컨셉 단도 20% 할인 들어가는데. 우와! 이건 텐텐이 아니라 20%야! 역대급 아니에요? 오늘 이거 보신 목표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화상물 10만원 쿠폰 우와! 어, 많이 많이 응모하셔가지고 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이렇게 또 역대급 이벤트까지 마련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 시즌 이렇게 또 플랫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요.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플랫 패딩과 함께라면 강추에도 문제없다. 이런 거 애들한테 뺏긴다. 잘 간수해야 돼요. 수가 이렇게 많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